이번 에피소드는 리졸트입니다. 리졸트는 옵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여기에 달라요. 그죠? 앞부분은 같습니다. some 대신에 ok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none 대신에 이렇게 error 해서 데이터 타입이 하나 들어 e라고 데이터 타입이 들어있습니다. 요 e 타입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네릭이에요. 둘 다 t와 e 지네릭, error 지네릭, 데이터 타입 지네릭 들어있어요. 어떤 데 에러가 나올지, 그러니까 에러의 종류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추가할 수 있는 게 리졸트입니다. 실제 코드 동작하는 내용을 볼까요? 멀티플라이에서 두 개의 인풋이 있고 이것을 곱해서 뭔가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문자열이죠. 문자열 두 개를 주면 여기서부터 숫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숫자를 뽑아내는 게 팔스죠. 팔스 다음에 터보 PC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팔스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펑션 시그널을 보시면 팔스는 F라고 하는 지네릭을 지정을 하죠. 이 F는 from str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그것을 리턴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에러도 그 F에 대응하는 에러입니다. 그냥 에러가 아니라.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제가 좀 나와 있나요? 예, 보시면은 parse 있고 unnet, 그래서 u32 마찬가지 parse 이렇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unnet 할 때 return 되는 값이 u32 이렇게 적어주든가, 아니면 4를 parse 할 때 u32로 parse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든가, 이렇게 하는거나 이렇게 하는거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okay. 예. 이거는 OK이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경우는 요 경우, 이 경우는 실패죠. 실패할 경우 에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에러가 어떤 에러 들어갈지는 나중에 프린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복사를 해서 붙여놓죠. 이따가 프린트해서 보려고 그래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만 일단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언랩도 보시면 언랩이 이전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니까 얘가 리턴하는 것은 팔스가 리턴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보다시피 이 리졸트를 리턴해요. 그죠? 따라서 이 언랩은 리졸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규정된 언랩입니다. 그죠? 이걸 폴리몰피즘이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폴리몰피즘. 그러니까 펑션 이름은 동일합니다만은 앞에 이 주어가 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호출되는 코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랩은 이전에 옵션 언랩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리졸트. 그렇죠. 리졸트 있고 그 리졸트의 언랩 하는 경우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죠. 같은 언랩이긴 합니다만은 옵션에서 호출되는 언랩하고 리졸트에서 호출되는 언랩하고는 내용이 코드 내용이 좀 달라요. 야,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실제 구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 위에는 제대로 다 동작해서 double is 20가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는 패닉이 발생하죠. 그래서 마찬가지 언랩에서 패닉을 던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졸트도 기본적으로 언랩을 돌리게 되면은 패닉일 경우 그냥 패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리졸트와 옵션이 다르게 쓰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다르게 쓰이는 게 뭔지 보려면 그 전에 이것도 좀 보죠. 얘는 좀 지워놓고 얘를 해서 j parse nob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 뭔가 들어갔겠죠. 들어가 있을 텐데 에러가 들어있겠죠.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nob 아마도 예 됐네. 됐습니다. 지우고 클릭하면은 여기 노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 에러 돼 있죠. 그다음에 parse int error kind invalid digit. 그렇죠? invalid digit라고 하는 종류의 에러가 발생했다. 이게 에러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요 언랩에서 아니죠. parse에서 parse가 리턴하는 요 에러 f의 에러잖아요. 근데 그냥 에러가 아니라 요 f 데이터 타입의 대응하는 에러입니다. 그렇죠? 이 f 데이터 타입은 parse int error라고 하는 struct가 들어있죠. 자, 이런 형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에러가 그러니까 에러 내용도 좀 다르네요. 사실은 요거 다시 지워놓고
요걸 다시 살려서 구동을 해볼까요? 구동하게 되면은 요 그냥 이전에는 그냥 패닉이 되었으면 어디서 패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요런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Parse int error, kind embedded in digit. 이러한 이유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해서 과거의 옵션 이전 에피소드의 옵션에 비해서 뭔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좀 더 많아졌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 살펴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